리눅스 커널 디버깅을 하기 위한 실습 환경을 만드는 법에 대해 강의를 해볼 소프트웨어 학과의 박원 공인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QEMU를 이용해 리눅스 가상 머신을 띄우는 개념을 이해하고 호스트 머신에서 가상 머신에 리눅스 커널을 디버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강의에서 리눅스 환경 실습을 위해 버추얼박스를 사용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추얼박스에서는 머신을 지정한 크기만큼 생성하고 우분투를 설치하여 부팅하는 모든 과정이 가시적으로 보였다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에서부터 커널 빌드, 부팅까지 모두 터미널에서 진행하여 가상 머신을 실행하는 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GDB를 이용해 설치한 커널의 코드를 직접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리눅스 커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리눅스 개발의 밑바탕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리눅스 터미널 내 설치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완전한 초보의 시각에 맞춰 이론 위주의 강의가 될 예정입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리눅스 체제의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저의 경우 윈도우 10 스토어에 우분투를 이용하였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세 가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설치할 QEMU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기본적인 커널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설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QEMU와 커널 설치까지 마치면 이제 GDB를 통해 어떻게 커널 내의 코드를 살펴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EMU란 Quick Emulator의 약자로 하드웨어 가상화의 기능을 갖춘 무료이자 오픈소스인 CPU 에뮬레이터입니다. QEMU는 하이퍼바이저를 채용하여 가상 머신 여럿을 한 플랫폼으로 돌릴 수 있다는 특징을 지녔는데요. 여기서 하이퍼바이저란 또 무엇일까요? 하이퍼바이저란 호스트 컴퓨터로 다수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한 물리적 플랫폼으로서 게스트 운영체제와 그 운영체제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실제 물리적인 장치에서 분리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되지만 임베이디드된 하드웨어의 형태로 제작되기도 한데요. QEMU는 실제 사용자 환경을 바탕으로 한 CPU나 아키텍처 시뮬레이터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눅스 커널에 대해 개념을 잡고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일반적으로 커널의 개념은 운영체제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널이란 컴퓨터의 운영체제의 핵심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스템의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며 운영체제의 다른 부분 및 응용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커널의 동작은 대표적으로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장치 드라이버, 시스템 호출 및 보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모리 관리의 경우 메모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저장하는데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해 추적합니다. 프로세스 관리는 어느 프로세스가 CPU를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죠. 또한 장치 드라이버로서 하드웨어와 프로세스 사이에서 중재자 혹은 인터프리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콜이나 시그널을 받아 프로세스의 서비스 요청을 수신하는 동작도 수행합니다. 그 중에서 리눅스 커널은 단일형 커널로 이루어져 커널 하나로 통합적인 관리를 진행합니다.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커널 레벨에서 동작해서 입출력 기능, 네트워크 기능, 장치 지원 등의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기능들을 커널과 동일한 메모리 공간에 두고 실행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어렵지만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다만 커널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시에 전체 커널 코드를 재컴파일하고 재부팅을 통해서 테스트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것은 리눅스 커널
구조를 전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세로 열에는 시스템, 프로세싱,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킹, 휴먼 인터페이스 등 기능적인 영역에 대해 나누어져 있고요. 가로행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로 향하는 계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커널에 속한 함수들로서 이후에 GDB를 통해 검색해서 코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만 봐도 커널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관계를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QEMU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EMU 설치는 크게 네 가지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QEMU 소스를 받아 빌드하고 QEMU로 구독할 커널을 받아 빌드한 뒤 리눅스 이미지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설치한 것들을 모아 가상 머신을 실행시킵니다. QEMU를 설치하기 앞서 다음 명령으로 설치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받아줍시다. 그리고 소스를 받아주면 되는데 소스는 git을 통해 클론하는 방법과 git으로 압축 파일을 받는 두 가지 중 편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git으로 받는 방법을 표기한 것이고요. 여기서 소스를 설치하고 빌드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의 인스톨 과정에서 나타나는 configure, make install 대해 확실히 알고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눅스 체제에서는 대개 소스로 된 프로그램을 인스톨하기 위해 configure, make install 순서를 거칩니다. 여기서 configure는 소스 파일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해주는 명령으로 configure 뒤에 옵션을 넣습니다. 이는 서버 환경에 맞춰 make 파일을 생성해주는 과정으로 컴파일에 필요한 시스템 파일들을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곳에 설치를 할지 등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명령은 어떤 파일을 유저 및 로컬 및 MySQL이라는 곳에 설치하라는 명령입니다. make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컴파일하는 명령입니다. 컴파일이란 것은 소스 파일을 사용자가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make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설치 파일, 뭐 셋업 파일 같은 것이죠. 설치 파일이 생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ake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링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한 것이 make 파일이라는 것인데요. make 파일은 소스 파일의 의존성이나 필요한 명령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매번 각 소스 파일을 따로 컴파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프로그램의 빌드 과정을 표준 문법으로 기술할 파일을 make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명령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을 지정하여 명령을 실행하는 옵션인데요. nproc 같은 경우에는 유저당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최대 개수를 뜻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쉘에서 mproc을 써보겠습니다. 4라고 뜨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저의 데스크탑에서는 코어가 4개로 돌아간다는 것을 표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 인스톨은 메이크를 통해 만들어진 설치 파일을 설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빌드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파일들을 알맞은 위치에다가 복사를 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 QEMU 소스를 wget으로 받아왔습니다. git 클론과 달리 압축을 풀어주는 명령이 필요하죠. 여기 타, x, v, j, f, j가 대문자로 써있네요. 여기 이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 아까 보았던 make 명령어 또한 확인할 수 있죠. 최대
최대 CPU의 개수로 병렬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전에 확인했다시피 configure, make, make, install 순서로 진행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설치 화면을 따라가면서 영상을 찍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설치 과정이 헤매지 않고 하면 3시간에서 많이 걸리면 5시간 정도 붙잡고 있어야 할 수도 있어서 아마 캡처로 대신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QEMU를 마치셨다면 폴더는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큐이엠유 5.0.0 타르를 받아서 압축을 푼 게 큐이엠유죠. 네, QEMU 폴더는 이만큼의 파일이 나타납니다. 많죠? 아까 메이크를 통해 만들어진 메이크 파일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죠? 메이크 파일. 메이크 파일을 뭐 캣으로 확인해 볼까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메이크 파일도 살펴봤습니다. QEMU까지 빌드를 마쳤다면 커널 소스를 다운받아 줍니다. 저는 리눅스 5.7.7 버전으로 다운을 받았는데요. 각자 필요한 것을 wget 하면 됩니다. 이거는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유의 바랍니다. 커널을 다운받았다면 필요한 패키지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설치를 진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패키지를 설치하고 설치하다 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또한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패키지를 받은 뒤에는 .config를 생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컴파일, 커널 컴파일은 이전의 컴파일과 같이 make 병렬 수행을 하는 것과 같고 .config의 생성 시 또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커널의 환경을 설정한 뒤 세이브하고 exit 해줍니다. 커널 컴파일까지 끝났다면 리눅스 커널 폴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다운받은 게 리눅스 5.7.7 압축 파일이었고요. 저거를 압축 푼 건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QEMU보다는 확실히 적은데 폴더는 이만큼 만들어집니다. 여기 VM Linux라는 파일을 확실히 유의 깊게 봐주세요. 리눅스 배포판, 리눅스 컴파일까지 끝났다면 이제 리눅스 배포판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버추얼 박스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용량을 정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아마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커널 이미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널 이미지는 커널이 하나의 파일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데요. 커널은 원래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꺼지기 전까지는 항상 메모리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커널 그 자체는 아니고 커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커널 이미지는 압축된 형태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디스크 공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이 커널에서도 우분투나 데비안 같은 리눅스 배포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붙이기 전 dbootstrap을 인스톨해줘야 됩니다. 이미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여기 있는 GitHub
QEMU 이미지 아래 링크나 구글링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커멀 이미지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QEMU를 VM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옵션을 달아 실행시키는데요.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예시 코드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옵션을 달아 실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커널은 다운받았던 여기 있는 이 커널은 다운받았던 링크 커널의 루트 디렉토리 경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비지트 이미지는 커널의 빌드 결과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아까 리눅스를 받았을 때 나온 폴더였죠.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BZ 이미지는 리눅스 폴더 밑에 아크 밑에 X86 밑에 부트 밑에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리눅스를 다운받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파인더를 통해서 파일 위치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의 경로는 리눅스 배포판 이미지가 있는 디렉토리 경로입니다. 각자 이미지를 다운받을 때 위치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아마 적히지 않았는데, 대문자 S에 옵션을 추가하면 GDB의 제어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QEMU로 가상 터널을 루팅하여 VM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터미널로 가상 머신을 실행시켰다면 비로소 GDB를 이용해 커널 코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혹시 GDB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GDB는 GNU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위한 기본 디버거입니다. GDB는 다양한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이식성 있는 디버거로 ADA, C, C++, 포트란 등의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GDB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을 추적하고 수정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의 내부 변수들의 값을 주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과정과 독립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IDE가 나오니까 기본 디버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만, 인베이디드 개발자나 서버 관련 작업자들은 여전히 Vim과 VIM과 GDB를 꽤 사용하고 있습니다. GDB가 가볍고 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작업에서는 GDB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알아두어서 나쁠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맨 처음 커널의 코드를 들여다보기 위해 QEMU를 설치했기 때문에 커널 디버깅을 위해 GDB, QEMU를 연결, KGDB와 QEMU를 연결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QEMU를 부팅하여 커널이 돌아갈 때 로컬 호스트 디폴트 값은 1234입니다. 여기 보이죠? 1234 리모트. 예시와 같이 VM 리눅스가 있는 경로로 이동해 GDB VM 리눅스 명령을 실행하면 GDB가 연결됩니다. 아까 봤던 경로에 VM 리눅스가 있었죠. 리눅스 폴더 안에 그곳에서 GDB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보고 싶은 커널 함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수뿐만이 아니라 뭐 B가 브레이크
를 뜻하는 것이고요. B123 화면은 123번째 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또한 if 조건을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디버거가 멈춰섰다면 원하는 위치만큼 이동해서 디버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ontinue를 통해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갈수 있으며 until을 통해 for문을 빠져나오거나 finish, return을 통해 함수를 빠져나가는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GDB를 사용한 예시인데요. GDB에 연결을 한후 타겟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GDB를 연결을 한 거고요. 아마 GDB VM 리눅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리모트, 로컬호스트, 1234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 B 컴팩트 존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컴팩트 존이라는 함수에 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기 때문에 컴팩트 존이라는 함수에서 멈춰서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컴팩트 존이라는 함수에 딱 하고 멈춰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를 통해 continue, C 여기 C를 통해 continue를 하여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디버깅을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값을 출력하며 디버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GDB를 종료하려면 Quit 또는 Ctrl D를 누르면 됩니다. 간단한 GDB 설명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게 됩니다. 리눅스 커널을 이해하기 위해 코드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터미널과 씨름하는 과정 또한 백엔드 개발의 시작일 것입니다. 시간상 실습을 깊이 있게 다루진 못했지만 직접 본인이 설치하고 연습하여 커널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